이럴 수밖에 없는 난 원망스러워. 글쎄 날씨가 이번에 도와주질 않네요. 촬영 들어가고 나서 저와 닮은 꽃과 함께 있어서 즐거웠어요. 여성의 이미지를 더 강조했고요. 그동안에 제가 뭐 자켓 사진이나 또 TV에서나 잘 보여주지 않았던 팔뚝과 어깨 라인을 과감히 노출하는 뭐 그런 의상들이나 또 분위기. 이번엔 좀 더 즐거운, 더 즐거워진 앨범이 될 거예요. 일부러 가자. 뭐 여러분들 심금을 울려드릴 수 있는 그런 곡들이 있지만 그 곡들을 좀 더 즐기는 마음으로 자신감 있게 그렇게 부르고 있어요. 처음 보는 사람 낯가림을 하고 오래된 사람 앞에서는 농담도 하고 재밌게도 하고 저도 똑같이 남들하고 똑같이 하는데 좀 더 그동안 여러분들이 제가 조용했던 모습들을 더 많이 보셔서 이수영이 변했나? 사실 내면을 숨긴 채 내면에서 우러나온 섹시함들을 다 무시한 채 살았습니다. 그것들을 분출시키려고 했으나 옷만 그렇고 사람은 여전합니다. 그 안 되는 연기와 외모로 여러분들의 그 심기를 불편하게 해드릴 필요는 없을 것 같아서 저는 그냥 제가 잘할 수 있는 노래를 열심히 하고 있어요. 제 말 한마디 한마디에 귀 기울이고 계시다는 게 조금씩 느껴져요. 근데 아직 멀었고 저도 나아져야 하는 부분도 많고 그래서 감성시대 많이 사랑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이고 앞으로 계속 하고 싶어요. 가수 못지 않은 그런 매력적인 부분이라서 계속 열심히. 4집이 나아진 점 그리고 좀 더 노력을 많이 하고 연륜도 쌓이고 조금씩 더하기가 되고 있구나. 이수영이 모자란 부분을 조금씩 채워가고 있구나. 그 정도. 아, 그 있잖아 우리. 나아진 점들 발견하시면 칭찬해 주시고 또 이 부분은 부족하다 생각하시면 좀 더 고치고 노력하도록 할게요. 많이 기대해 주세요. 예전에 한번 하고 아이고 팔 아파. 네 지금 처음 하는데 저 혼자 찍으려니까 아주 힘이 드네요. 저만 찍으면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면 저희 PD 선생님이십니다. 손 한번 흔들어주세요. 저에게 언제나 이 다정다감한 아버지 같은 그런 모습이시고요. 저희 식구들은 다 이렇게 둥글둥글하게 편안하게 가족 같은 그런 분위기예요. 지금 사진 녹음 중이라서 같이 병행하는 게 너무 힘들긴 하지만 그래도 여러분께 좋은 음악 가지고 계속 갈 거니까요. 여러분 조금만 기다려주시고요. 사집은 지금 한 반에 반 정도 진행이 됐어요. 매일매일 열심히 작사도 하고 노래도 하고 연습도 하고 그리고 또 곡에 대한 그런 여러 가지들도 같이 의논을 하고 그러고 있는데 좋은 곡들 아주 많이 담았거든요. 여러분들이 들어주시고 평가해주시고 그러면 그 음반의 진가를 아실 수 있지 않을까. 라디오 할 때 필요한 물건은 방석과 이어폰 선물로 주시면 아주 되게 잘 쓸게요. 옥주현 씨는 그래서 잘 썼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러브스쿨 색칠 공부 중이에요. 잘했죠? 삐진 거 빼고. 저는 평소에도 이렇게 대본을 숙지하면서 방송에 충실히 임한답니다. 그러지 않아요? 뭐예요? 우리 수영의 감성시대의 게스트이신 리네 씨입니다. 인도 어색함을 피하기 위해 마이크를 세팅하는 척하고 있습니다. 이수영은 어떤 사람인가요? 제가 봤을 때는 첫인상은 굉장히 차분하고 조용하고 섬세하고 그렇지 그렇지 그리고 약간 상대방이 약간 배려하는 그런 인상이었는데 겪어보니까 더 그 강도가 더 세진 것 같아요. 제가 배려한 게 있었나요? 그럼요. 감사합니다. 화면에 나오기 때문에 좋은 말만 그렇죠. 안 하면 이거죠. 그런 건 아니지만 인간미가 찰찰 넘쳐있습니다.
자, 친구들의 힘, 그, 저, 응원의 힘을 입었어요. 그쵸? 예. 지연 양의 오늘 노래는? 사랑하기 때문에. 아, 좋은 곡입니다. 네. 여교사의 죽음을 통해서 그러다 자살이 아니라 타살을 추정할 수 있는 어떤 장면들을 보여줌으로써 선생님이고요. 제가 다른 부분을 말씀드릴 수 없는 게 뮤직비디오 자체가 미스테리거든요. 기억에 남는 씬은 비 맞는 씬인데요. 비도 계속 맞아야 되고 뭐 그런 부분에서 눈도 아프고 가장 힘들었어요. 차라리 그 다음에 사랑이 그리고 아이비리 좋아해요.
이소영 뮤직비디오에 어떤 계기로 출연하게 됐냐고요? 물론 출연료를 받고 출연하기로 했죠. 고등학교 생물 선생입니다. 고등학교 생물 선생님이고요. 여태까지 보여드렸던 그 참 터프하거나 아니면은 좀 우스꽝스러운 그런 모습이 아니라 웨이터 이종수입니다. 입구에서 웨이터 이종수 찾아주세요. 이 멜로디가 뭐 저 뭐 우리 매니저도 있지만 제가 항상 그 흥얼흥얼 되거든요. 진짜로 차 안에서도. 처음에 이수영 일진 아이빌리브에 출연하게 되면서 사람들이 되게 이미지를 되게 좋게 봐주셨어요. 그래서 이수영 노래하고 되게 굉장히 어울린다는 얘기 많이 들었거든요. 이종수 씨와 키스신이 가장 기억에 남아요. 비 오면서 했거든요. 혼자 갔어요. 과거에는 미술 선생이었고 이 학교의 미술 선생이었고 화재로 인해서 이렇게 되게 망가진 이런 모습으로 영화는 이제 좀 긴 호흡인데 이걸 되게 압축시켜서 하다 보니까는 되게 짧은 호흡, 순발력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